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어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닉스 또는 리눅스 시스템 로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게 많이 붙으면 실기 붙고 뭐 기사, 산업 기사 갈거 없이, 물론 뭐 최근에 나오진 않았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시스템 로그 설정하는 거예요. 시스템 로그. 자, 기본 개념, 그리고 이제 시스로그, 시스템 로그 설정하는 시스로그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설정 방법,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기사에서는 실기에 나왔던 문제고, 기사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죠, 당연히. 시스로그 구성 요소는 셀렉터하고 액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셀렉터는 패시리티하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머전시, 긴급, 얼렛, 크리티컬, 에러, 워닝, 노티스, 인포, 디버그, 논. 그래서 이게 가장 긴급한 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덜 긴급한 거죠. 네. 8의 기사에도 나왔고, 예. 그리고 시간이 되면, 로그 관리에서 로그 모니터링하고 로그 순환. 로그 모니터링이 뭐냐면, 모니터링이 로그를 보는 방법. TLF에서 bar log secure, 뭐, last log, 뭐, 이런, 실제로 로그 파일들 보는 거, 로그 파일들 보는 거. 이 테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 테일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바이너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테스트 파일로 된 경우겠죠? 뭐, 이런 것들 보는 것들. 테일 같은 게, 맨 끝이, 테일이 맨 끝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로그가 막 지나가니까, 맨 끝에 있는 로그만 싹 보는 거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이제 로그들을 볼수 있으니까 뭐 그런 테일 같은 것들, 그다음 로그 순환, 로그 로테이트 이거에 대해서 이건 실기에도 나왔네요. 산업 기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파치 웹 서버 로그, 그래서 오류 로그, 에러 로그, 접근 로그, SS 로그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의외로 양이 적으면 빨리 끝나고 양이 많으면 또 이거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유닉스 또는 리눅스 시스템 로그 설정. 기본 개념. 시스로그는 유닉스에서 로그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매우 오래된 표준 인터페이스 중 하나다. 시스로그는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 윈도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커들한테 공격 대상이 돼서 싸그리 지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문제도 있죠. 시스로그 D는 데몬은 로그를 기록하는 데몬 프로세스이며 실행 시 설정 파일은 etc 시스로그 D conf 파일을 참조하여 어떤 로그를 어디 장소에 남길지 결정한다. 로그 파일은 bar log 디렉토리에 존재한다. 한번 찾아볼까요? 실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띄우고, 자, etc 밑에 syslog.conf가 있다는 거죠. 없잖아요. 네,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설정이 안 됐으면 저는 설정을 안 해놨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로그도 없죠. 없는 거죠. 예. 도움이 못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시스로그 구성 요소는 보면 시스로그 컴프. 잠시만요. 잠깐만 인도우 좀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스로그로 했고 여기는 시스로그 D 컴프인데 뭐가 맞는지만 잠깐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도 실습을 준비하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이런 공부할 때 실습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시간이 좀 느리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실습으로 보기.
그래서 좀 컴프 이름을 좀 찾고 싶어서. 아니, etcn-sys-log.conf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예, 맞죠? etcn-sys-log.conf예요. d.conf가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맞는지. 맞죠? etcn-sys-log.conf.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얘기죠. 그래서 sys-log.conf를 보면, 한번 띄워놓고 한번 해볼까요? 얘기도 sys-log.conf 예제. 이그젠프 보는 거죠. 이그젠플한 뭐 이게 sys-log라고 하는데, 예, 여기 보면 sys-log-d는 셀렉트하고 액션으로 구성된다고 하잖아요. 셀렉트하고 액션.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러면서 저도 공부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 하나 펴놓고 하죠. 자, sys-log.d는 이게 바로 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sys-log-conf 셀렉트하고 액션으로 구성되고, 셀렉터는 팩실리트하고 프라이러티, 그 다음에 액션은 파일 이름으로 구성된다. 자, sys-log-conf는 두 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필드는 셀렉터 라고 불리는데, 대문자로 적지. 셀렉터라고 불리는데, 이 필드는 다시 팩실리트와 프라이러티로 구분된다. 팩실리트는 서비스 이름 또는 메시지 종류를 나타내고, 서비스 이름이면 뭐 FTP면 FTP, 그 다음에 뭐 텔넷이면 텔넷. 그래서 팩실리트는 서비스 이름, 그 다음에 또는 메시지 종류, 긴급이냐 뭐 있잖아요, 이머전시냐 아니 뭐 그런 것들. 프라이어티는 우선순위, 이건 뭐 간단하니까 우선순위, 메시지 우선순위 또는 로그 단계를 나타낸다. 두 번째 필드는 액션 필드로 로그를 어떤 파일로 출력할 것인지 파일 이름을 명시한다. 자, 그러면 셀렉터는 팩실리트와 프라이러티로 구분되어 있고, 팩실리트는 서비스 이름 또는 메시지 종류 들어가고, 프라이러티는 메시지 우선순위 들어가고, 액션에는 이걸 어디에 딱 출력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서 나오는 출력 메시지를 어떤 파일에 저장할 것인가, 액션에서는 파일 이름을 적는다고 합니다. 예. 자, 셀렉터 팩실리트는 다음 목록 중 값 중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컨 커널 로그, 유저 사용자 프로그램 로그, 메일 시스템 로그, 데몬 로그, 어스 보안 또는 권한 로그, FTP 로그, 시스 로그는 시스 로그 뒤에 의해 내부적으로 생성된 로그, 그 다음에 LPR, 라인 프린터 서브 시스템 로그, 뭐 뉴스 서비스, UUCP는 UUCP 서브 시스템 로그, 크로는 시스템 스케줄러 로그, 마크는 20분마다 단순히 통보하는 로그, 시큐리티는 각종 보안 시스템이 보내는 로그, UUCP 또 있네. Unix to Unix 카피 프로토콜이 보낸, 이건 지우고, 로그, 로컬 0에서 7, 로컬 사용을 위해서 예약된다. 이것은 모든 서비스 로그. 자, 그 다음에 프라이러티 우선순위는 다음 목록 값 중 하나여야 한다. 다음 목록 값 중 하나여야 한다. 이모전시
패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음, 얼럿, 조치를 즉시 수행, 해야 함, 크리티컬, 심각한 조건, 에러, 오류 조건, 워닝, 경고 조건, 노티스, 일반적이지만 중요한 조건, 인포, 정보형, 디버그 메시지, 레벨은 빼도 되지. 이렇게. 그래서 위험성 강도 순서, 위험성이 높은 순서, 이머전시, 그 다음에 알럿, 크리티컬, 에러, 워닝, 노티스, 인포, 디버그. 중요한 건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개 정도는 외워야 돼요. 3개 정도는. 다 외울 필요 없이 이것 정도, 앞에 3개 정도는 외워야죠. 뭐 이머전시, 알럿, 크리티컬.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죠. 외울 때 뭐 자기가 생각해서 뭐 연상돼서 외워야 되는 거죠. 나 액션, 로그를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목적지나 행위를 가리킨다. 목적지가 로그 파일일 수도 있고 터미널 또는 화면, 콘솔 화면, 특정 사용자에게 다이렉트로 보낼 수도 있죠. 메일 설정을 해서. 자, 파일이면 파일에 로그를 추가하는 거고, 골뱅이 호스트면 지정된 호스트로 로그를 전송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죠. 뭐 메일 통해서. 지정된 사용자의 스크린으로 로그를 전송하는 거죠. 유저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의 스크린으로 로그 전송.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팩실리티. 맞죠? 프라이러티. 그 다음, 액션. 맞죠? 셀렉터는 두 가지로 된다. 셀렉터는 팩실리티. 실행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인포, 그 다음에 액션, 어디로 출력할 것인지 이쪽으로 출력해라. 인포 이상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용자 로그는 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메일 같은 건 크리티컬, 이상의 메일 로그는, 이상이라는 것은, 크리티컬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크리티컬, 얼럿, 이머지, 세 개가 나온다는 거고, 인포 이상이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나오고 디버그는 안 나온다는 거죠. 노티스면 인포하고 디버그는 안 나오는 거예요. 노티스 윗단계가 나오는 거고. 이게 콘솔로 찍는 거죠. 화면으로 잠깐 띄우고 잠깐 띄우고. 자,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또는 더 높은 우선순위의 로그는 바로그 이쪽으로 출력한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오스 워닝. 이건 뭐냐면 권한부여 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인증 관련된 워닝 이상의 로그는 이게 이제 호스트 앤 머신에 시스로그 D로 전달된다. 아시겠죠? 이거에 의해서 호스트의 머신의 시스로그 D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스 프라이브, 오스 프라이빗에 속하는 서비스는 텔넷 FT 핑거에 대한 모든 로그를 바로그 시큐어에 기록한다. 시큐어에 기록한다는 거죠. 모든 서비스, 인포 레벨 2에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메일, 그 다음에 이거, 뉴스, 이거, 오스 프라이빗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뭐 연결시키는 건 딱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인포 레벨의 로그와 메일, 뉴스, 그 다음에 오스 프라이빗 서비스에 대한 논 레벨의 로그들을, 논 레벨 이상의 로그들을 바로그 메시지에 기록한다. 세미콜론은 와의 의미로 여러 개를 지정하기 위함이다. 자, 컨, 메일, 뭐 이거 아시겠죠? 이런 건 뭔지. 네. 한번 실제적으로 이걸 한번 보시죠. 제 건 없으니까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etc/syslog.conf 파일입니다. 예. 이건 주석이죠. 주석이니까 볼 필요 없는 거죠. 주석은. 자, 있죠. OS. 맞죠? 인증에 관련된 notice 이상의 로그하고 OS 프라이빗의 none 이상의 메시지를 어디에 뿌려라? DB의 콘솔. 어디에? 화면에 뿌려라.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모든 서비스에 대한 notice 이상의 로그들을 어디에 저장해라? 바로그 메시지에 저장해라. 그래서 메시지에 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들하고 뭐하고 연관이 돼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연관을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메시지지. 시스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로그 파일로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확인한다. 여기에 아까 그 syslog라는 그 대문 있잖아요. 그 애가 여기에 다 라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secure, 원격 접속 이런 데에다 syslog에 다 설정이 돼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에 채워주는 거 누가 채워준다? syslog 대문이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파일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메시지에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크론 정보 같은 것은 크론에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이걸 보는 방법 아시겠죠? 모든 서비스의 에라 이상의 로그하고 세미콜론이니까 O와 유저 레벨의 응용 프로그램의 넌 이상의 모든 로그들을 루트한테 그 사용자한테 보내라는 거죠. 루트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로그 관리. 로그 모니터링. 바로그 시큐어 파일과 같이 실시간으로 쌓이는 로그를 계속 감시하려면 tlf 바로그 시큐어라고 하면 돼. 중요한 건 바로그 밑에 시큐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건 아니니까 tlf라는 거죠. tlf 다시 f 뭐 log 이게 좀 많았네. 보면 last log 이렇게 딱 치면 이게 죽었죠. 얘가 바이너리인 것 같아요. 텍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엉뚱한 놈을 건드렸어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애를 건드렸어.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놈을 건드렸어. 끝내.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요. 제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애를 건드려버렸어. 이제 됐다. 응? 안 죽었어? 죽은 거 아니었어? 이게 라스트 로그가 아마 그 바이너리 형식일 거예요. 이게 텍스트 형식이 아니니까 얘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아, 제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아씨. 이게 뭔, 아, 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대체. 아, 이러면 안 되잖아. 정신 좀 차려. 이러면 실력 없다는 게 다 보이는 거잖아. 아씨. 이제, 죽은 거지? 이제? 오, 천만 다행입니다. 그 라스트 로그는 etc 메시지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의 최근 접속 정보를 확인하는 메시지다. etc 메시지를 보는 건 라스트 로그.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적어놔야지. 바로 그 시큐어. 자, 여기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공개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잘 해놔야죠. 바로 시큐어.
로그 CQ는 이걸로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ETC 메시지는 라스트 로그로 본다. 라스트 로그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적어놔야지. 이것도 좀 웃기게 써놨네.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아. 테일부터 한번 봐보시죠. 중요한 건 뭐 이게 우리가 실전도 같이 준비해야 되니까 테일 F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준비하는 거죠. 뭐. F가 뭐냐 이거죠. F. 네임이 들어가는 네임. 아웃풋. F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테일 F.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옵션들이 있거든요. 뭐 그냥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예, 테일 F 정도만 알면 되고. 라스트 노그가 있나? 오, 있네. 라스트 로그가 있잖아요. 라스트 로그가. 라스트 로그는 어디서 가져온다? 라스트 로그는 ETC 메시지 있나? 이 없고 그러면 바로 그 라스트 로그. 자, 로그 라스트 로그 모든데. 없는데? 오케이. 아, 로그. 라스트 로그 있네. 여기 있네. 예, 네, 라스트. 바 로그에 라스트 로그. 여기 있네요. 이것도 안 보이나? 아, 이것도 못 보지. 이준수지. 아, 나 진짜 당. 이것도 바이너리지. 아. 나 오늘 왜 이러냐 진짜. 아 진짜 스케줄 오늘 진짜 안 되네. 뭐 내가 뭐 잘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 어? 아니요. 큰일 났다. 얘 없애야 된다. 얘 없애. 너 없애야 돼. 응? 아, 너도 진짜 버벅거린다. 버벅거려 진짜. 아, 오늘 큰 사고 두 번이나 치네. 아이씨. 라스트 로그가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바이너리라서 그래. 바이너리 읽으면. 근데 리드 라이트인데. 아, 너무 많아서 그런가? 라스트 로그? 어, 많구나. 근데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버벅거리나? 그래서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정리도 잘못한 것 같고. 지금 우선 얘부터 죽이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얘가 지금 안 죽으면 속도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얘부터 뭐 처리를 먼저 할게요. 이제 죽었니? 죽었지? 맞지? 죽었지? 근데 왜 이렇게 헛돌고 있어? 라스트 로그를 다시 한번 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좀 이상하게 정리한 것 같은데 내가. 라스트 로그 제터키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지. 이걸로. 이게 맞는 거지. 라스트 로그는? 이게, 항상 쉴 때마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이게 이거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바로 그 밑에 뭐, 있다, 뭐, 이렇게 나오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닉스 종류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렇게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유저 밑에 bin에 last log라고 했거든요. 네. 아, 이건 이제 실행 파일이구나. 실행 파일이고, 이건. 바로그 라스트 로그 맞죠? 라스트 로그는 이렇게 본다. 예. 자, 그다음에 로그 순환, 로그 로테이트는 정해진 시간마다 로그 파일을 백업 시켜주는데, 로그 파일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그 파일의 최대 개수를 정해놓으면 최대 개수를 초과했을 때 가장 오래된 로그 파일부터 삭제하고 새로운 로그 파일을 생성해주는 툴이다. 아시겠죠? 이건 의미만 알면 돼요. 의미만 있는지 한번 볼까? 로그 로테이트. 있긴 있구나. 로그 로테이트가 있네. 로테이트는 정해진 시간마다 로그 파일을 백업 시켜준다. 로그 파일을 백업 시켜주는데, 로그 파일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그 파일의 최대 개수를 정해놓으면, 최대 개수를 초과했을 때, 가장 오래된 로그 파일부터 삭제하고, 새로운 로그 파일을 생성해주는 툴이다. 아, 시간마다 만들어지니까 시간마다 백업 시켜주는 거죠. 시간마다 로그 파일들을 다 백업 시켜주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하드디스크가 차면 가장 오래된 로그 파일부터 삭제를 해주는 거죠. 뭐 그런 의미니까 뭐. 자, 아파치까지 갈수 있겠네. 아파치 웹 서버로고, 오류로고, 에러로고. 아파치 웹 서버는 서버 오류 로그에 진단 정보와 요청을 처리하는 도중 발생한 오류를 기록한다. 서버가 시작하거나 동작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이 로그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한다. 오류 로그는 유닉스 시스템에서 에러 로그, 윈도우즈와 OS2에서는 error.log 파일에 기록된다. 유닉스 시스템에서 서버는 오류를 syslog나 파이프를 사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낼 수도 있다. 오류로그의 형식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상세하다. 대부분의 오류로그 항목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설명하는 거죠. 1번, 2번, 3번이 뭐냐, 4번이 뭐냐. 로그 항목에서 1번 항목은 날짜와 시간이에요. 오류가 발생한 시간이죠, 시간. 2번 항목은 보고하는 오류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거죠. 크리티컬이냐, 아니면 뭐, 볼트냐, 아니면 패닉이냐, 뭐 이런 것들, 심각성 나타나고, 3번 항목은 오류를 발생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이다. 접속한 클라이언트 주소란 거죠. 내가 서버니까, 아파치 서버니까 나한테 들어오네. 그 애가 어떤 오류를 발생시켰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지금 이건 루프백으로 잡혀있는 거고, 사후부터는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 오류 메시지가 나오지. 클라이언트 디나이드 바이 서버 컨피그레이션. 응? 그 클라이언트가 그 서버에 의해서 이제 그 접속을 못하게 된 거죠. 접속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죠. 네. 그 내용은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접근을 거부하도록 설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요청한 문서의 파일 시스템 경로도 보인다. 이걸 클라이언트가 요청했다는 거죠. 이걸. 근데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내용을 막은 거죠. 끊어버린 거죠. 거부한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오류 로그를 계속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에러 로그. 에러 로그가 어디 생기지? 근데 저는 아파치 웹 서버를 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그를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파치 웹 서버는 두 개 로그 있죠? 어세스 로그하고 에러 로그. 지금은 우리가 에러 로그를 본 거죠. 에러 로그. 에러 로그 형식을 본 거고. 맞죠? 에러 로그를 만들고 그 에러 로그에 이렇게 이런 형식들을 로그들을 막 적는 거죠. 그리고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 된다. 맨 끝에 있는 부분 테디 현재 이 텍스트 파일에서 맨 끝에 있는 부분 파일이 추가되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파일의 맨 끝에 추가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끝에 보면 최신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맨 끝을 보면. 네. 자, 접근 로그 접속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서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로그들을 이제 어세스 로그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서버 접근 로그는 서버가 처리하는 모든 내용을 기록한다. 커스텀 로그 지시어는 접근 로그의 위치 내 내용을 지정하고 로그 포맷 지시어는 로그에 포함할 내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접근 로그는 어세스 로그에 기록된다. 어세스 로그에 기록된다. 아시겠죠? 에러 로그는 에러 로그에 기록된다. 접근 로그는 어세스 로그에 접근된다. 자, 그리고 이제 커스텀 로그하고 로그 포맷이 뭐냐? 이거 이제 컴먼 로그 형식 이걸 보면 아시죠? 접근 로그의 전형적인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로그 포맷 형식 H, L, U, T, R 이렇게 해서 컴먼. 자, 커스텀 로그의 로그의 어세스 로그의 컴먼. 이게 복잡하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읽어보면 알겠죠. 로그 포맷의 형식 문자열은 퍼센트 지시어들로 구성되는데 각각 어떤 정보를 출력할지 알린다. H면 헥사 뭐 이런 것들, U면 unsigned 이런 어떤 형식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하다가 찍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출력할지 알린다. 커스텀 로그는 지시어는 정의한 별명을 사용하는 새로운 로그 파일을 만든다. 별명 컴먼이고 여기에다가 로그 파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그 파일의 별명이 컴먼이라는 거죠. 컴먼은 곧 로그 주 밑에 어세스 로그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커스텀 로그는 뭐냐? 로그를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저장할 파일 이름을 우리 어세스 로그잖아요. 여기에다가. 근데 너무 기니까 이제 컴먼으로 별칭을 만들어서 컴먼이면 바로 이걸 말한다 라고 매핑을 두는 거죠. 접근 로그의 파일명이 슬래시로 시작하지 않으면 서버 루트의 상대 경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경로, 이렇게 하면 상대 경로. 지금 현재 있는 위치 밑에 로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어세스 로그라는 파일을 만든다. 이런 거죠. 상대 경로. 다음은 컴먼 로그 형식, 로그 포맷으로 기록된 내용이다. 아시겠죠? 127001 아이디 시간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걸 한번 해석해 보는 거죠. 다음은 로그 항목의 각 부분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H 여기 보시면 로그 포맷에서 여기에 막 찍혔단 말이에요. 이게 찍혔는데 찍힌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면 로그 포맷으로 지정한 형식대로 찍혔다는 거죠. 자, 이거 뭐다? %H 서버에 요청을 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H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다시 %L은 출력에서 마이너스 Q 이거죠. 그 다음에 1대1 매칭이죠. 이게 %H, 이게 %L, 이게 %U, 이게 %T, 이게 이제 %R, 이렇게 1대1 매칭이 되는 거죠. 이것도 편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퍼센트에 출력에서 이것 경우는 요청한 정보가 없음을 나타낸다. 퍼센트 유는 유저를 나타내죠. 그래서 유프리가 찍힌 거고 요청한 사용자 아이디, 퍼센트 T는 서버가 요청한 처리, 서버가 요청을 처리한 시간. T라는 의미가 서버가 요청을 처리한 시간. 아시겠죠? T. 그 다음에 R이 그 다음에 여기서 클라이언트의 요청들이 쌍따옴표로 묶여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한 메서드는 get 메서드이고 apache image.gif 파일을 요청하고 get이면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한 거죠. 내가 이걸 가져가겠다고, apache image.gif를 가져가겠다고. 그 다음 프로토콜은 http 1.0을 사용한 거죠. 프로토콜 명이죠. 네, 이걸 한 거죠. 이게 %R이라는 거죠. 이게 쌍따옴표로 이루어졌잖아요. 쌍따옴표로. 이게 %R이라는 거죠. 이게 방금 한 개. 제가 이걸 안 적어놨네요. 네. 이게 이거와 같은 거죠. 이거와 같은 거죠. 그 다음 %S 이거죠. 200 성공 여부. %S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상태 코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오류가 발생했다, 서버 오류다, 클라이언트 오류다, 이런 상태 코드를 항상 보내거든요. 그때 %, 이게 상태 코드를 적는 거고 %B는 내용의 크기예요. 내용의 크기. 이건 내용의 크기. 그러니까 모든 그 어세스.로그에 이 로그들이 한 줄이 찍히는데, 이 한 줄이 찍히는 로그는 로그 포맷으로 지정한 형식대로 찍히는 거죠. 응? 클라이언트 아무것도 아니다. 유저,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그 메서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태 코드. 서버가 클라이언트 주는 상태 코드. %B는 바이트.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없애버리면, 이걸 없애버리면, 이건 안 찍힌다는 거예요. 이건 안 찍힌다는 거예요. 로그 포맷을 지정한 내용대로 이게 찍힌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줄 찍어야 되겠네. 붙여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보면 대충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아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를. 자, 보면 아까 콤몬 로그가 있고 콤바인드 로그 형식이에요. 지금은 방금 한 것은 뭐예요? 콤몬 로그 형식을 한 거예요. 콤몬 로그 형식이 어떤 형식이다? 이거 로그 포맷으로 어떤 내용을 찍을 것인지 미리 다 정해놓는 거예요. 미리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콤몬 로그를 가지고 어떤 파일에다가 적을 것인지 파일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콤몬 로그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이 콤몬 로그 형식이고 콤바인드 로그 형식이 있는데 자주 사용되는 다른 형식은 콤바인드 로그 형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콤바인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그 포맷하고 코스톤 로그는 똑같거든요. 이게 콤바인드 됐다로 표현하는 거죠. 콤바인드 됐다. 저도 처음 와서 저도 뭐 이게 잘 몰라요. 설명드릴 때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하도록 노력하게 할게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콤바인드면 콤바인드 로그 형식을 가르쳐 주는 거고, 이 컴몬이면 이 컴몬 로그 형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컴몬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예.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HLUTR 이거 B S B 이것들은 다 컴몬에서 지정된 거고, 이 컴바인드는 뭐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컴바인드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컴바인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컴몬이고 컴몬 로그 형식이고, 이런 것들 레퍼러하고 유저 에이전트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하면 이것들은 이제 콤바인드 됐다는 거죠. 짬뽕돼 있다는 거죠. 콤몬하고 뭐 다른 내용하고 짬뽕돼 있다. 콤바인드. 이게 이제 콤바인드가 좀더 활용성이 높은 거죠. 코스트 로그는 똑같죠. 여기는 콤바인드 됐다. 콤바인드 된 거고. 콤바인드. 예. 이 형식이 콤몬 로그 형식과 다른 점은 두 항목이 더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추가된 항목들은 퍼센트지시요. 퍼센트. 지시요. 그 다음에 헤더 i로 i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 안에만 그 다른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퍼센트 이거 있고 똑같고, 퍼센트 이건 똑같고, 유저 에이전트 이게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죠. 레퍼러가 어떤 건지, 유저 에이전트가 어떤 건지 다 정의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내용들을 찍고 싶으면 이제 그걸 추가시켜 주는 거죠. 여기에 헤더 자리에 HTTP 요청 헤더 이름이 나올 수 있다. HTTP 요청 헤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다른 게 이제 이거죠. 레퍼러. 레퍼러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거쳐온 서버의 주소, 클라이언트의 주소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서버로 직전에 거쳤던 그 주소, 클라이언트면 클라이언트 주소가 남겠죠. 클라이언트 주소가.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 이게 유저 에이전트가 나오는 거죠. 이것들은 똑같은 거고, 예, 유저 에이전트가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이 레퍼러 내용이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참조했다고 서버에게 알린 사이트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서버를 호출한 바로 직전에 그 사이트예요. 바로 직전의 사이트. 그리고 이제 유저 에이전트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자신에 대해 알리는 식별 정보이다. 유저 에이전트 정보. 모질라다. 나는 모질라 그 브라우저고 4.08이고 잉글리시 버전이고 윈98이고 뭐 아이 내부 이런 정보를 유저 에이전트를 찍는 거죠. 그리고 레퍼러 유저 에이전트는 어떤 정보다? HTTP 요청 헤더 이름이 나온다고. 요청 헤더. 요청 헤더가 정의가 다돼 있는 거거든요. 그 요청 헤더 그 식별자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치 그 어세스 로그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 로그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컴몬, 하나는 콤바인드. 콤바인드 같은 경우는 컴몬 플러스 그 HTTP 요청 헤더 이름이 부가적으로 더 찍을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찍을 수 있다. 뭐이 정도 내용.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